커피 사줄까? 커피 하나. 나 오빠 커피, 오빠 커피. 뭐 하실 거야? 얼이랑 이거 뭐예요? 레귤러. 이는? 이가 뭘까? 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하고. 아, 엑스트라. 필요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알라이쿰. 아살라무알라이쿰. 저는 서울에서 사는 한국인 무슬림입니다. 여러 도시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도시에서 이슬람은 평범하고 익숙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을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나요? 이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서울의 일상, 그 안에 무슬림으로서의 특별함이 있다면 제가 느끼는 만큼 그리고 아는 만큼만 남겨보려 합니다. 저는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예배하는 법과 할랄과 하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무함마드 알랄라후 알라히 와살람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라히 와살람. 살랄라후 알라히 와살람. 살랄라후 사바 말고 살랄라후 리후 살랄라후. 어디까지 했지? 이게 저는 남편과 아이 아내와 저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예배하는 법과 할랄과 하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모님을 찾아가 사다를 하고 와이프의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이제 서울에서의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국가에 있을 때는 모든 음식점, 심지어 KFC 같은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할랄푸드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곳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준수하기에 예배를 하는 것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지만 이것에 있어서도 한국은 매우 다른 곳입니다. 항상 세대에 따라 인식은 다르지만 종교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된 이야기 혹은 일부 국가의 이야기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형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사는 무슬림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비스밀라. 오케이.